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 단원갑 예비 후보 김현 전 의원님 모시고 현재 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은 현재 잘 선거 운동을 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 때문에 못 하고 있어갖고 많은 분들은 지금 안산갑에 김현 의원님이 지금 후보라고 알고 계신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봤더니 아직까지 경선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민주당 전 국회의원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 단원갑의 예비 후보 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이종원 어떻게 보면 PD라고 시사 해주시면 되고요. 타파 TV 총수 아닙니까? 아, 아니지. 예. 어쩌다 개총수. 개총수. 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지금 혼자 단수 공천을 받으셔갖고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는 건데 왜 아직은 여기 경선이 진행이 안된 거죠? 나는 좀 몰랐어요, 거기가 예, 의원님. 모르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많은 어떻게 분들이 된 몰라요. 거냐면은 선거구 획정이 그러니까 늦어졌죠. 늦어졌잖아요. 사실은 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월 달까지 넘어오게 된 건데요. 선거구 획정하면서 안산이 4개 지역인데,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3개 지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느는 지역을 3군데, 주는 지역 3군데인데 늘어나는 지역이 세종하고 순천하고 춘천이 늘고 주는 지역이 군포, 안산,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당의 안을 이제 갖고 야당과 협상을 했는데 야당에서 이 안산이 4개 지역이 공교롭게도 단원갑을은 지금 미래통합당이고요. 그렇죠. 상록갑을이 우리 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 이게 반반씩이구나. 반반 딱 되니까 그 미래통합당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안산이 4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자체를 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심사가 아마 대략 제가 알기로는 3월 초에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민 참여 100% 형태로 경선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경선 날짜는 19일, 20일입니다. 3월 19, 20일 며칠 안 네,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죠. 내일 이거 경선 모레.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 그러니까 단원갑의 그 핸드폰을 구매할 당시에 단원갑에 거주하는 분, 와동, 선부 1, 2, 3동, 화정동, 그다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여기에 거주하는 분에게 대략 샘플을 3만 이상 샘플을 정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응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대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거나 더불어민주당 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 오픈 오픈 프라이머리. 예, 프라이머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딴 경선 같은 경우에 뭐 권리당원 네. 50%, 시민 참여 일반 여론 네. 50%인데 이건 아예 안산 거주자 저희가 이게. 아니 그 단원갑이죠. 단원갑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분인데 당원 을 이제 50% 당원, 그다음에 일반 시민 50% 하는 일반 경선 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제 전략 지역일 경우는 그 경선 룰이 다양한 형태로 구사가 그렇죠.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략 공간위에서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룰을 정해서 이제 발표하게 된 거죠. 발표. 그래서 그 전략 지역이라 하더라도 50대 50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19일, 20일 마지막 경선 6군데를 하는데 이 지역은 다100% 시민 참여 경선 형태의 경선 그저 후보 선출이죠. 그러니까 안산 단원과 와동 뭐 선비동 뭐 이쪽에 그 명의를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문자가 가면 투표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가 전화가 걸리는 전화가 거죠. 가는 거죠. ARS 오, 들어오는데. 야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들어오죠. 많이 있고, 네. 야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후보랑 같이 경선을 치르는 지역위원장을 지역이었네. 지냈던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분이 경쟁 상대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현 의원님이 사실 세월호 참사하면 김현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시고 그 가족들과 같이 아픔을 함께 했는데 다들 거기 지역위원장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볼 때마다 지역위원장이냐고 저한테 저는 물어봤잖아요. 항상 여태까지 네. 지역위원장인데 지역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은 갑에서 그렇게 유가족들과 함께 몇 년이에요? 벌써 한 6년, 이제 6주기가 6년째 된다, 예. 그러고 계셨는데 야 19일, 20일 양일간 네. 그냥 전부 전화, 그 어떻게 보면 예.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어느 후보가 적합하냐, 네. 적합도 조사로 그냥 뽑는 거네요. 그렇죠. 후보를. 야,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그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딴 때 같으면 벌써 막 선거운동 열기가 훅훈 달아올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일구 때문에 예, 지금 전체적인 예. 선거 분위기가 많이 예. 침체돼 있어서 그러는데 야 이게 참 여기가 제일 늦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늦는 곳도 있어요? 아니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경선으로 하는 것은 경선은 지금 여섯 군데가 마지막 마지막 곳이 예, 지금 김현 예. 의원님이세요? 예. 어떻게 생각해보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코로나 일구 때문에 저희가 그 출퇴근 인사도 가급적 좀 삼가하라라는 게 당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손조차도 아예 예, 못 대면 잡고.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고 명함이나 구호를 나눠주거나 외치지 말라라는 거고 악수도 사실은 네. 예, 그 이제 확진자가 혹시나 생길 혹시나 수 있으니까 뭐,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일단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방역 활동, 그러니까 아침 출근 인사를 대신해서 방역 활동을 하거든요. 전철역 주변에 특히 이제 장애인 거의 봉사 활동하시면서 예, 예, 그렇죠. 장애인들이 있는 그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예, 손 소독하고 닦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들어옵니다. 눈에 네. 예를 들면 이 지역 그 전철역 주변에 뭔가 좀 아, 이거 좀 잘못됐다, 좀 고쳐야겠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 방역 봉사를 하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고생한다 그러고 이제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공약을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전화로 투표 참여 캠페인 그러니까 전화로 또 19, 20일 날 이걸 또 네. 하기가 또 뭐예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김 의원님이 보도 채널에 민주당 부사무총장직을 맡으시면서 네. 보도 채널에 나가셔갖고 꾸준히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언론의 기사나 그런 것들에서 강하게 예, 반박하고 전 춘추 관장의 면모를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도면이나 그런 거에서는 김현 전 의원님이 확실히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권리당원 투표나 이렇게 어떤 기존의 방식대로 권리당원 오신 뭐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김현 의원님이 아무래도 인지도도 높고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더 지지층이 높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열린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김현 의원 하면 그냥 너무 김현이라는 정치인이 너무 동안이고 젊고 그냥 비례 초선으로 국회에 입문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정치 몇 년이시죠? 32년 차. 깜짝 놀라셨죠? 네. 정치 32년 차. 내가 우리 김현우 의원님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정치가 32년이에요. 그래갖고 사실 제가 옛날에 방송 한번 할 때 물으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도 정말 청와대 안에서 춘추관장을 해주시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어떻게 보면 정치 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들도 은퇴할 나이인데 그렇죠. 벌써 이해찬 대표님 그래서 이번 총선 끝나고 네. 당대표 임기를 마치면 정치 일선에서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제가 1988년도에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인재 영입을 했던 거죠. 그 지금으로 표현하면 인재 영입인데 네. 당으로 좀 들어와 달라. 네. 그래서 당시 제야 출신 인사들, 그러니까 노동운동, 농민운동,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종교계, 그다음에 당시 그 국민운동본부 유월항쟁을 그렸던 네. 국민운동본부에서 혁혁한 활동을 했던 이제 민통년 출신의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98명이 당시 평민당에 입당을 하고요. 98명 입당하는데 88년도 총선 이제 13대 총선을 치르는데 이때 이해찬 의원이 36살의 나이로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그 지역에서 6선 의원으로 내리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당시에 1988년도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87년도에 유월항쟁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데 예, 야권이 분열함으로 YS와 DJ가 분열하고 네. JP까지 나오면서 네.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다. 보다 큰 책임. 그래서 이분이 정계를 은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민당이 이 개혁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제아 어른들을 찾아가서 문득한 목사님이나 이제 돌아가신 박영수 선생님 부군 그리고 이해찬 임채정 이런 분들한테 나는 정치를 그만두지만 젊은 그 청년들이 정치를 좀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고 네. 5.18 강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정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때를 기점으로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저 DJ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래서 모셨던 직접 그 평민당에서 제가 입당해서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외곽에서 평화민주통일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견인차 역할을 한다. 당과 당시 제야에 활동했던 분들을 젊었으니까. 예, 그때 네. 이제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평민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저희들을 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97년 대선 승리하고 2002년 대선 또 승리하고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2016년도에 억울하게 컷오프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예. 정치를 뭐 더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 뭐 육성까지 하신 분이고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모를 감수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세종시에서 이기고 난 뒤에 당의 요청을 받아서 복당하게 되고 당대표를 맡아서 지금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데요. 이런 그 역사적 과정을 쭉 보면서 정당의 중요성과 당시 큰 선거를 치를 때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를 그렇죠. 가늠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출마를 못하고 추미애 대표 때 대변인을 맡아서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 대변인 이렇게 맡아서 두 선거를 치렀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당의 명령으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경선을 이제 코앞에 있는데 그러저러한 것들 다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김현, 이해찬, 정치혁 동지가 진 여정이라서 단수곤충 받지 않겠냐라고 다들 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엄격하게 네. 맨 마지막에 오히려 이제 아직 그 경선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놀라요. 지금 막 32년? 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살 때 그러면 정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대협 이제 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바로 당에 입당을 했죠. 학생 대표 5인 중에 하나로. 네. 그럼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뜻이 있는 분들은 바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벌써 32년째 정치를 하시는 어떤 베테랑이네요. 정치적 동지들이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현역으로 있는 이해찬 대표님, 현역으로 있는 분이 이해찬 대표님이고요. 아, 동기들이 이해찬 네. 대표님인데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좀 뒤에 들어왔지만 이제 김성환 옛날 의원. 그 구청장 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노원에서 의원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백원 의원도 저희 평민연 출신이고 정태호 지금 관악 네, 관악을 네, 거기도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죠. 거의 근데 같이 정치적 입문을 했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있죠. 많죠. 이길재 전 의원, 임채정 의장님. 그분들이 예, 다 정치적 동지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문동환 박사님, 그 문익환 목사님의 네. 동생분이 문동환 네. 박사님이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박영숙 선생님도 저희 평민연 출신이죠. 야, 참 정치적 동지들이 여러분들 이해찬 대표님 이런 분들이시고 그래서 참여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비서실장 민정수석하셨고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하실 때 수석하고 비서실장이셨죠. 실축하자면 몇 년 하셨어요? 제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비서관까지 해서 4년 4개월 있었습니다. 최장수 최연소 최초 여성 춘추관장인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전만 하더라도 춘추관장이 여성이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부분 이제 예, 부장급의 분들이고 회사에서 어쨌든 청와대와 이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뭐 골프도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저녁에는 갑판 있을 때니까 그 이제 뭐 술도 하고 뭐 양폭도 마시고 막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캐시엔 그 위스키 앤 캐시죠. 그러니까 술과 현금이 있었던 시기가 DJ 대통령 때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하고 소폭까지는 괜찮다. 양폭 마시지 마라. 그다음에 기자 소폭은 양주 폭탄주, 소주 폭탄주 얘기하는 시기 예, 소폭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 기자들의 기사에 대해서 정당한
기사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네. 잘못된 기사일 경우는 정정 요청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언론 중재에 가고 그것이 안 되면 법적으로 간다고 네. 했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실명으로 공개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게 관계가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남기자 출신의 춘추관장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춘추관장이 일을 외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이제 천거하신 거고요. 물론 평민연 그다음에 민주개혁 정치 모임이라고 저희가 제야 출신 모임에서 네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있기도 했지만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언론관 여기서 타협 할 건 하지만 비타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당당하게 해라라는 취지로 저를 이제 춘추관장으로 했는데 그리고 2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행정관으로 인수위 때부터 행정관 그다음에 1년 정도는 행정관으로 있다가 춘추관장이 된 거고요. 사실은 2002년도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대변인이 이낙연 대변인이었습니다. 밑에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5년 중에 4년 4개월을 노무현 대통령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위까지 따지면 4년 거의 6개월 문재인 네. 지금 현 대통령과도 같이 거의 청와대에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춘추관이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주칠 일은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석 보좌관 회의 때에 뵀는데 저는 주로 이제 대통령 일정을 공식 비공식 일정을 그렇죠. 수행하고 근거리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주로 여사님하고 대통령의 활동을 이제 기록하고 이제 영상으로도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제 기자들과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비서실 안쪽하고는 이렇게 크게 밀도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말씀도 별로. 근데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잘 예, 왜냐면은 그분이 그 콜백을 잘해주는 수석.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으셨죠. 그때도. 네. 워낙 그 사람들한테 예. 제일 예의 바르게 예. 대해주시니까. 네. 송 기자 왜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김현 의원님이 그 민주당에서 현재 부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대변인도 하셨었죠. 네. 원외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했고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도 대변인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대변인들이 할 일은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항의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웬만한 대변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잘못된 기사도 그냥 넘기고 귀찮으니까 하는데 척을 안 지려고 그러는 네. 거죠. 네. 김현 전 의원님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끝까지 전화해갖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진짜 그런 누구나 그거는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딴 분들이 일하라는지 알았다 김현. 참 어떻게 보면 언론과 옛날 춘추관장을 할 때부터 언론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야 이건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그냥 강력하게 꼭 다 꼬집어갖고 잘못된 거 수정하도록 하면서 그래서 언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실은 예. 언론사와 언론인은 좀 구분하죠. 언론사와.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사설을 쓰는 분과 칼럼을 쓰는 분과 그렇죠. 기사를 쓰는 현장 기자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주로 기자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정당 관련 기사를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을 한다거나 상상. 달리 해석한다거나 뭐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팩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비타협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주로 이제 기자들하고만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김현 대변인한테 전화 안 받은 기자는 그렇지. 그 얘기가 많아요. 기사를 나가면 기사를 제대로 안 쓴 기자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제가 이제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이고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세월호 그 대리기 사건인데 대리 기사 그때 폭행 이제 사건이라면서 종편 채널 A하고 TV 조선 MBN이 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왜곡을 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클릭수가 계속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오다니까. 소위 말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박수 치면서 본 거죠. 세월호 그때 유가족들이 폄하하기 바빴거든요. 폄하하는 도구로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저의 예, 사건을 그 엄정하게 관리하라라고 네. 했고 사실 이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다 초동 수사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CCTV를 다 봤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갑자기 이 변호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데일리 언론사를 통해서 이 대리기사한테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연락을 취했던 분들이 지금 유명한 그 행변 출신의 그러니까 차기환, 김기수, 강내형 변호사입니다. 이 강내형 변호사는 국정원 감금 셀프 감금했던 그 국정원 요원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리기사를 무료 변론을 하면서 갑자기 그 명함을 뺏으라고 해서 폭행이 시작했다라고 진술이 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법정에서는 틀리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폭행도 저와 무관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관계 맞지 않다. 그렇죠. 갑질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고 2심까지 무죄가 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거는 그 뒤에 앞서 얘기했던 기무사 사찰,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건이 기무사에서 밝혀졌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 이분들이. 그리고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영환 비망록에 보면 저를 7번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널A나 TV조선에서 하루 종일 패널들이 나와서 제 사건을 다루고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뭐 기자들하고 어땠다라는 얘기를 즐겨 했던 분이 지금 비례한국당 1번으로 받은 분입니다. 그, 네, 1번입니다. 예, 동아일보 예, 그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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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래서 참 조씨. 예, 참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2012년도에 제가 소송을 했었고 이제 협의 하에 이제 조정이 됐는데 조정을 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토록 언론에서 저를 공격을 했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들여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사실은 조선 동화가 어쨌든 빨대가 있는지 어쨌는지 진술한 내용이 한두 차례 나온 거 외에는 신문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청와대 출입할 때부터 저를 알았던 언론인들이 당시에 정치부장을 하거나 편집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어쨌든 데스크 회의를 하면 네. 이것이 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거의 안 다뤘는데 그때 채널A와 종편이 하루 종일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CCTV를요 거꾸로 돌려가지고 TV조선 대표적으로 그렇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마치 뭘 하는 것처럼 하고 조림을 했죠. 근데 또 하나는 그 조림을 하는데 제공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슈퍼갑질을 했고 그다음에 역겹다는 표현을 썼고 박희태 전 의장의 그런 갑질보다 더 나쁜 갑질을 했다면 이런 식의 페이스북을 글을 써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물론 그분은 그 이후에 잘 나갔죠. 잘 나가고 그렇죠. 국회의원도 된 분이죠.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뭐 더 이상 그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은 안 하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안산에서 생활하면서 활동을 해왔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이 나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대선 바로 2012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그때도 강기정 지금 수석 그다음에 김현우 의원님 그다음에 이종걸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때 오셨죠? 저희는 다 있었죠. 사실 우리 김현우 의원님이랑은 제가 1년에 딱 두 번 만나요. 뭐 평소에 뭐 잘 안 만나 언제 만나냐면 4.16 행사 때랑 5월 23일 봉화에서 꼭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꼭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봉화, 안산 뭐 이런데 참 억울하게 많이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히 세서 그래요. 제가 보면 민주당에서 꼭 저 조중동이 표적을 갖는 사람들은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국회의원 뺏지다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네들의 아프게 싸워준 사람, 센 사람들은 꼭 표적이 돼갖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김현우 의원님은 김기춘이 언급할 정도로 수차례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만큼 전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정원 그 셀프 감금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그쵸. 그 부당한 권력을 선거개입이죠, 뭐. 댓글 조작을 하느라고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특활비까지 쓰고 뭐 진박 감별사 했던 것까지 다 나오게 된 거죠. 네네. 네.
별명이 똑순이에요. 아 그래요? 별명이 똑순이고 많은 분들이 김연 다시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응원은 많이 하지만 왜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이렇게 막 조국 전 장관님 당하는 모습 이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파해요. 정권을 잡았는데도 쟤네들은 너무 나경원은 저렇게 수십 가지의 비리가 나오고 10차까지 고발을 해도 11차까지 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어떤 국민들은 굉장히 민주당이 너무 착해서 그렇다. 너무 정권을 줘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민주적이시니까 불법적인 자들에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니까 안 된다는 뭐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이 만약에 이번에 21대 국회 이제 재선 의원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뭐 어떤 분은 뭐 언론 개혁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떤 정치를 좀 하시고 싶으세요? 가장 지금 밖에서 볼 때. 또 의원님 국회 안에 있다가 또 밖에 나와서 4년 동안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을 많이 봤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수준이, 예, 수준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정보 일단은 그게 가능한 게 정보가 공유되잖아요. 속도가 예전에는 SNS가 없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그 발달되기 전에는 특정 세력과 집단이 정보를 독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향유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향유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루 생활권인 거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정보의 그 유통 구조가 정말 빠르다.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권이 하루다라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차별이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 그다음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소위 다문화와 그 내국인 이런 이제 차별에 대해서 동등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건데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0세기에는 소위 강주 5.18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민이 죽고 하는 그렇죠. 것을 학살을 자유, 체험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은 거고요. 네. 2014년 세월호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 침몰되는 것을 현장에서 본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고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부작위한 살인행위를 했다라고 분노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안전에 대한 시대 정신이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권력이 부당했을 때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지 탄핵을 경험을 한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이 짧은 한 3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신뢰가 있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일단은 그 정신을 밑바탕으로 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안산이 갖고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그 세월호라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려면 국가가 정말 안산 시민들에게 고맙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라는 것이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이걸 치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치유하는 과정에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치유하는 과정은 뭐냐? 맞아요. 잠깐 중간에 요즘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되지 않지만 유가족들 한두 분씩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아버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님들이 끊는 일들이 보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평생 마음에 담고 계시는데 치유가 정말 필요한데 정말 의원님이 안산 단원갑에 만약에 공천이 되셔갖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구죠? 한교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6포 그때 왜 한참 논란이 지금 됐다. 현재 안산갑에 네. 세월호를 가장 그 감추고 싶었던 정당이었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아직도 안산갑에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치유하는 과정인데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야죠. 그렇죠. 국가의 재정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거, 교통, 복지, 그다음 교육, 네.
그다음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면서 다문화도 지금 한 8만 7천 명이 단원 안산에 거주하고 저희 지역에 한 5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서로 그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지역에선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이재명 도지사, 네. 윤하섭 시장,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렇게 그 한 줄기로 일맥상통하는 거는 처음 이제 되는 시기가 네네. 됩니다. 그러면은 네네.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을 지역에서 관철시키고 또 설득해내고 또 우리는 우리 안산이 필요한 많은 이제 그 과제들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우리가 해야 될 정치인이 해야 될 본연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죠.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네, 언론개혁이나 네, 그 나머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상임위와 무관하게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의원님 첫 상임위가 어디였어요? 제가 행정안전위 그래서 경찰 학고대 정보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 정보 쪽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그때 셀프 강검 때 제일 먼저 현장에 갔었고 정보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갔어요. 그래서 타겟이 된 거죠. 그렇죠. 잘 보니까 그때만 해도 국정원은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는데 미운털 바뀌셨네요. 미운털 아주 세게. 네. 이제 안 무서우세요? 일단 뭐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국가 공권력이 잘못했던 행태는 바로 잡았으니까 뭐 사찰하고 미행하고 감청하고 도청하는 건 일단 없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세월호 문제도 하고 국정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그 김용민 후보가 그렇죠. 그 유성 관측 조작 사건을 밝히는 데 역할을 했던 분이고 김남국 변호사도 그렇죠. 또 그 역할을 같이 했던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 강금 사건 변호사가 김남국 변호사였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안산에서 양쪽에 예. 예, 오늘 거기만 두 군데만 두 분 이기면 김남국이 이겨버리면 안산은 네 이제는 군데가 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네. 석권하는 근데 요즘 공격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아 공격 받고 예. 있습니다. 아주 예. 양쪽으로 저기 김남국도 지금 후보도 김남국 후보대로 공격받고 저는 예.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공격받고 있고. 그만큼 예. 세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에요. 세니까 공격하지. 저들은 절대 약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보면 예 우리 김현우 의원님 아직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후보가 아니에요. 저는 단순 공격. 저도 친하면 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현우 의원님이 당연히 나는 안산 단원갑의 후보인지 아직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안산 단원갑은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선은 19일 오전 6시부터인가요?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10시쯤 하지 않을까요? 19일, 20일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전화가 문자는 안 가나요? 전화만요. 전화만 가면요. 후보 적합도 조사를 100%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안산 거주자의 갑의 거주자에게는 전화가 간다니까 어떤 새로운 경선 방식인데 뭐 누가 유리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떤 하여튼 김현 의원님이 19일, 20일 안산 사시는 분들은 많이 전화 잘 받아라 해갖고 좋은 후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직접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의원님.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늘 우리가 얘기한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굉장히 유리한 구조. 유리한 신인들은 구조가 신인들은 얼굴도 모르면서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언론사에서 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게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원 이제 후보가 된 지역 보니까 네. 저희 고민정 후보도 이기고 이수진 후보도 이기고 그리고 그 저기 고향 쪽도 이기고요. 그래서 이용우 카카오뱅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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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듯하잖아요. 저희가 이기는 지역이 많고 또 호남도 대부분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러니까 특히 개국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조국대전 치르느라 고생했고 또 지금 뭐 후속 좋지 않으냐고 또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의 예, 적극적인 역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니까 그렇죠. 정말 응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이번은 후보들의 선거운동보다도 우리 자발적인 민주시민들의 진짜 밥갈기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사는 사람 어디 경선이면 전화해갖고 그게 대표적인 게 강서갑이에요. 오영환 후보. 오영환 후보도 지금
고생하니까 많이 오영환 후보는 제가 전화 통화를 몇 번 하고 그러면 벌써 너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어저께 정청래원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 힘을 많이 얻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극복이 가능해도 많은 민주시민들은 거기 지역이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아갖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어떤 그 방침을 따라서 문석균 후보가 거기서 경쟁력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탈당을 해갖고 독자적으로 나가서 아예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하는 사람을 그렇게 지금 왕따 당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 조직 자체가 어떤 으쌰으쌰 갖고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아예 패로 갈려갖고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인 선거운동 이제는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봐야 멀리 떨어져서 인사밖에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과거같이 주말에 사거리 같은 데서 유세차 놓고 연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는 어떤 지지층이 결집해서 어떻게 그 큰 힘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이번 선거에 중요한 역할인데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미래통합당보다는 훨씬 지지율이 앞서고 있고 이제 정당 그러니까 인물 보고 하는 투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당을 투표죠. 보고 하는 네. 투표가 대체로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지역구도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전 민주당이 좀 잘한 게 굉장히 뭐 심재철의 탄핵 발언 이러면서 지지층이 민주당이 현재 많이 꽉 뭉쳐 있는 순간이고. 굉장히 이번에 잘못하면 넘어간다라고서 왜 오만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집권 여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굉장히 더욱더 국민들의 한 발 앞서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지지율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거는 미래통합당은 어느 여론조사를 해도 혐오정당 1위예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얘기 계속 언론에서는 지지율만 얘기하는데 이 혐오 정당이 아직도 60%에 가까이 찍지 않겠다. 이거는 그분들은 진짜 투표 안 해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혐오 정당 1위 이 모습만 봐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미래 통합당보다는 국민들에게 인식도 좋고 근데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김현 의원님 오늘 아주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근데 후보님도 요즘 선거운동 방식이 딴 데도 다 똑같은데 대체로 어떻게 해요? 지역에 어떻게 한 번 한 번 1대1로 찾아가고 이렇게 만나는 후보의 방문도 금지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 궁금해요. 전화하는 거하고 또 이제 저 상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만나고요. 일단 사무실에 좀 찾아오는 분들하고도 이제 얘기 나누고. 아 거기 진짜 지금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고 진짜 힘들죠. 진짜 네. 제가 봐도 소비를 안 해요. 그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 점심에 이제 잠깐 뵀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사이에서 거리두기. 네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고 또 안 보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운영비나 유지비가 아이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아이들 숫자가 일정하게 있을 때와 네네네. 지금처럼 뭐 100명인데 10명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나가는 비용은 고정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임대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런 어려움을 또 종업원들이나 같이 함께 일하는 분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이제 거의 뭐 마른 행주 짜듯이 지금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그래서 추경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재난안전 재난기본소득 재난안전기본소득 네. 요 얘기가 지금 좀 더 그 이슈가 돼서 붙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도 찾아오는 네, 그럼요. 저도 어제 굉장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포퓰리즘으로도 뭘 몰 것 같아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이거는 좀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뭐 땅바닥에다 100조 박으니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줘봐야 51조 정도가 그 소요되고 그 거기에서 또 한 8, 9조가 세금으로 거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고 하여튼 이것저것 보면 지금 대응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찬사를 하고 있고 언론만 우리나라가 제일 못한다고 하고 있고 마스크 문제 갖고 시비를 걸고 여기저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원님 자신 있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저희는 딴 거는 다 그 용서해도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과 붙어가고 지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네, 용서가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의 민주시민들의 목표는 단 하나석도 네, 미래통합당에는 주면 안 된다. 왜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대놓고 대통령을 뭔가 뭘 잘못했어야지 탄핵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탄핵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이번에 안산 갑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이 좀 잘 싸워주길 바라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김현 의원님 뭐 여기저기서 새날도 나오시고 많이 보셔갖고 요즘 의원님이 다 공천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 경선도 치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 드릴게요. 19일, 20일 안산 갑 정확히 얘기하면 와동 선비동? 선부동. 선부동. 네. 그다음에 또 어느 점이죠? 화정동. 와동 여러분들 잘 적으세요. 와동, 선부동, 화정동. 화정동. 신길동. 신길동. 백운동. 백운동. 원곡동. 원곡동. 네. 야, 이 지역에 본인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 사시면요. 시민들이 알아서 밭갈기를 해 갖고 시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게 대표적인 게 강서갑에 현직 국회의원을 강선우 후보가 어떻게 압도적으로 이겼겠어요? 아, 당원이 딱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죠. 친문이 민주당을 뭐 장악했다, 뭐 친문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공격을 하길래 제가 그 다음날 이랬어요. 친민이 민주당을 장악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이제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이 제대로 된 것이다. 하나의 대오적으로는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당원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걸 그렇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언론이 그냥 왜 또 친문을 공격하냐? 모두가 친문인데 굳이 친문을 이렇게 가둬서는 거는 세니까. 세니까 영향력이 세니까 세니까 공격을 하는 거지 약한 사람들은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김현 의원님 그 이번에 20일 날 저녁에 발표가 나요? 21일 날. 아, 19, 20일 투표하고 21일 날. 네. 야, 그러면 딱 2주 한 3주 정도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4월 1일 날 그러니까 3월 26일, 27일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니까요.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 거리에서 그 플랜카드 쫙 걸고 원래 이렇게 좀 유세하고 김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개총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그렇죠. 찍고 우리가 또 현장 가고 찍고 라이브하고 근데 사람들은 뭐 또 지나가다가 멀리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번 총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가 유리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국민들에게 이 와중에서도 발품 팔아갖고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그분들이 민주당 후보임은 제가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이 보시는 비례정당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을 떠나서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정당 참전을 공식 선언을 했고 네. 뭐 진행 과정은 좀 제가 보면 당연히 부사무총장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 그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발언 후에 네네. 저희도 속도를 좀 낸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에게 기회를 주자 네. 그다음에 사표를 방지하자 네. 다당제 구조를 좀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 저희가 도리 없이 어쨌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그런 그 가짜 이미 룰을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예전에 2014년도에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공천을 정치권이 다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그렇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먼저 우리는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전당원 여론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입장을 변경한 적이 그렇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74%와 24%, 25%인가요? 압도적으로 지지로 이제 비례 연합 정당에 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논의를 쭉 하는데
사소한 차이, 작은 차이를 극복해서 통 큰 단결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네. 준비해도 결과를 내기까지 굉장한 산통이 고통이 있는데 네, 네. 이번에 좀 전에 제가 일찍 와서 보니까 그 시민 날짜인가요? 여기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하여 몇 예, 예, 예. 팀들도 지금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존 정당도 있고 네, 저희도 네. 있고 하니까 의견을 모아서 단일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예. 보면 미래 한국당에게 어부지리로 넘어가는 의석을 막자는 의미지 네, 그렇죠. 뭐 이쪽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더 먹자는 의미가 절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봐도 이미 룰을 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공정하게 싸움을 할 때는 선거라는 게 정정당당히 써야 되는데 이미 룰을 어기고 자기네들이 반칙을 하면서 선거를 임하는 거는 민주당도 그거에 맞게 공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우 의원님 오랜만에 봐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지난 여의도와 그다음에 서초동 집회 때 거의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 외려 의미를 퇴색시킬 거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네, 네, 멀리서 지켜보고 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조국 전 장관의 억울함을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줬다는 점 먼저 감사드려요. 네, 검찰개혁, 네. 언론개혁 그렇게 했다는 점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개혁본부의 그런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무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들지만 같이 하면 네.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더 힘든 시간을 그렇죠. 보낼 텐데 힘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19일, 20일 여러분들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경선 지역 안산 단원 갑 19일, 20일 많은 분들이 와동, 선부동, 네. 화정동, 신길동, 백운동, 원곡동 사시는 분들, 지인들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좋은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반드시 우리의 목표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통국당이라고 그래 자꾸 통합당에게는 단 한 석도 가지 않게끔 우리 김현우 후보님 잘 싸우시라고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